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어 플러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냥 플레이어를 했다면 이번 시간엔 플레이어 플러스 훨씬 더 모던한 스펙들이 많이 들어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스펙이 모던함 한 스푼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모던함이 한 사발 이상 가득 들어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도 좀 다양하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은총씨가 들고 있는 색상은 개 중에 가장 점잖은 색상입니다. 실버버스트 퍼펠 멋있어요. 모델. 그리고 실제로 네, 멋있어요. 이거 말고는 또 코스믹 제이드 녹색 아주 예쁜 기타가 있고요. 3톤 선버스트의 빌레어 블루. 네. 저게 그거였죠. 제가 파라코 파라코 파라타고 했던 파라코 리드. 파라코 파라타 이거 블레어 블루. 네, 네. 저게 진짜 예뻤어요. 네, 좋습니다. 이 파랗고 파랗고 파란 게 여기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파랗잖아요. 맞아요. 파랗고 파랗고 파랗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점점 파래지는 느낌.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코스믹 제이드. 예뻤죠. 네, 눈에 확 띄는 색상. 지난 시간 이제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패스하고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플레이어 기본 모델부터 먼저 네, 듣고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훌륭해요. 진짜 좋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네, 팬더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험버커의 활용까지 아주 좋은 기타죠. 참 잘 만들었어요. 가볼게요. 녹음 좋습니다. 오늘도 발라드 기타, 느린 기타, 좋죠. 가볼게요. 중간에 살짝 뭐 미스가 나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가볼게요. 이게 확실히 플레이어에 그냥 들어가 있는 알리코 2 마그넷보다 지금 플레이어 플러스 험버커가 훨씬 더 뭔가 게인이 입자가 고운 하이 게인 쪽에 더 특화된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네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훨씬 더 개인다운 개인. 힘내세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죽어가시네 거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안 보려고 했는데 보이는 거 어떡하나.
훨씬 게인이 세죠. 그죠, 좀 시원하네요. 그죠?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분 따라 치다 보니까 중간에 프론트 픽업도 좀 갔다 오곤 해가지고 뭐 100% 완벽한 소리 저기 모니터링은 또 약간 어긋나긴 했지만 또 네. 이제 칠 때 또 기분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사운드 밸런스 잡아갖고 듣고 네. 또 지난 시간 것도 한 번 더 듣고 해보겠습니다. 네, 모니터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죠. 반주 다 끄고 네, 다 끈 거 플레이어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 그 녹음을 이제 해서 들어봤을 때 뭐가 더 팬더의 그 감성을 잘 담고 있냐라고 하면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가 더 그 레코딩 용으로 세션 용도로 썼을 때 어느 쪽이 더 활용도가 높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쪽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하이톤의 어떤 쨍한 표현력도 그렇고 게인의 그 게인량이나 시원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이게인 쪽 성향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나는 좀 더 팬더의 그 전통적인 그죠. 사운드 메이킹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플레이어, 나는 좀 더 활용도 레코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플레이어 플러스. 뭘 선택하시든 플레이어는 1,247,000원, 플레이어 플러스는 1,639,000원. 너무나 좋은 가격대로 지금 대박 초대박 세일 진행 중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량은 넉넉하지만 또 한 번 이게 또 부스트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 많은 물량이 순식간에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서두르셔서 좋은 기타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그 구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약간 확장성을 열어드리면 그 뭐 자녀한테 선물해 줄 기타 뭐 초심으로 처음 들어갈 기타 아니면은 조금 오 나 이 사람한테 좀 많이 고마워 많이 고마웠어 많이 고마워 100만원 넘으니까 그 정도 지인이다 했을 때 왜냐하면 기타 선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가격대가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근데 뭐다? 팬더 로고 붙어있다. 죽어도 뿌듯하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거고 뭐 가족이든 뭐 일단 초심자분들이 시작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기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소비자분들한테 다가가는 버즈비 특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이때 구매하셔가지고 하나 쟁여두세요. 좋습니다. 사실 뭐 지인한테 100만원짜리 넘는 선물을 주는 거는 뭐 쉽지 않지만 아까 윤청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에게 주는 큰 감사함의 표현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 같이 잘 알아봤고요. 36% 세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기타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